요즘 뭐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가지고 배달업계 이렇게 좀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켜 먹는 입장이잖아요. 진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는데 그런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좀 제가 잊고 살지 않았나. 감사한 분들인데 뭐 해드릴 게 없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일을 벌려봤습니다. 근데 어디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계시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꺼져주세요. 네. 제가 보통 이렇게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옆에나 이제 앞차선 쪽에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보면 옷이 다 어두운 편이에요. 뭐 낮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밤에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엑스반도를 저희 사비로 구입을 해서 좀 나눠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평소에 배달을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배달을 많이 이용합니다. 배달이 왜 이렇게 짧아요? 나오세요. 아,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성인이 돼서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 배달을 하면서 느낀 게 비 오는 날이나 어두울 때 하고 하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실제로 배달을 해보면서 사고 날 뻔한 적도 있고 실제로 좀 배달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알거든요. 그만큼 또 생각을 하니까 이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배달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네. 하시면서 좀 뭐 사고를 당할 뻔하고 아, 얘기했잖아! 했어?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걸 좀 배달한 분들에게 나눠드린 거죠? 일단 안전에 관련된 거를 선물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하나씩 포장을 해서 길에서 배달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좀 나눠드리는 컨텐츠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이런 안전용품 이렇게 쇼핑백에다가 해서 댓글을 직접 후기로 써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10개씩 쓰죠? 어, 그래. 어. 약간 이거 받으신 분도 혹시 컨텐츠 보시면 누가 글씨 쓴 건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몇 개 갔죠? 5개쯤입니다. 빨리 써, 이! 아이, 돼지 같은 건 손가락에 살짝가지고 저거 펜 안 잡힌 거 가지고 왔어. 배달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비로 사야 되는데 이런 게 은근히 내 돈 주고 사기가 아까워. 아닌데요? 그런 적은 없어. 아이씨! 자, 우리가 이걸 갖고 나가야 되니까 오랜만에 산타가 된 기분이네요. 그 쓰실래요? 네. 빨리빨리 써라 이 새끼야. 빨리 써라. 느릿느릿 한 거야 느릿느릿. 자, 오늘 그러면은 이걸 나눠드릴 스팟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딱 사거리 여기 앞에 있는 뭐 합정 사거리 뭐 이런데 좋을 것 같아요. 오, 합정 사거리. 이게 진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해요. 네, 그쵸 나눠주러 갑니다. 너 그런 텐션으로 할 거야? 다시 해. 오, 좋아. 나눠주러 갑니다. 그건 고성만 가잖아 임마. 아, 지금 의외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좀 안 보이는데 전략이 있어요? 우선 유명한 그 장사 잘 되는 가게 앞에 가면은 저절로 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성공했네요. 네, 아, 뭐 기분 좋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요거 하나 가져가세요.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안전 운전하라고. 엑스반도. 네. 안전 운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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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나니까 걔가 가네. 여긴 어딜까요, 여러분들? 짜잔. 아니 가는 날 장날이라고 또 하려고 하니까요.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이 안 보이네요. 아, 요즘 합정역으로 간다는 거 아니었어? 안전운전 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전운전 하십시오. 예. 네. 웃으시니까 너무 좋다. 안전운전 하시라고. 어제 봤어요. 어제도 봤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착용 한번, 네. 착용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감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따기로. 꼭.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진짜 위험한. 밤에 위험하니까. 네. 야간에 이거 잘 착용하고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전 운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희도 밤에 조심해.
안전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전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생일 안전하십시오. 아, 오늘 뭘 느끼셨어요? 저희가 총 30명 가까이 되는 분을 그 배달하시는 분의 그 엑스 반도를 나눠줬는데 생각보다 저는 차가울 줄 알았는데 그 마스크 속에 헬멧 속에 얼굴은 다 미소를 띠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그 야광 엑스 반도를 통해서 그 밤에 그 조금이나마 안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차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위를 보고 얘기한. 오늘 뭘 느끼셨어요?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선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오랜만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선행하니까 마음이 좀 기쁜 그런 느낌? 뿌듯한 느낌 들었고요. 제가 배달 많이 시켜 먹는데 앞으로는 이 배달하시는 분들 좀 더 좀 제가 좀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오늘 좀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